최근에 보니까 저축보험이 출시가 됐어요. 계약을 한 달만 유지해도 원금의 이자까지 드리고 네. 6개월까지는 연봉리 3.5%, 네. 그 이상은 연봉리 7%로 보장하는 고이율 저축보험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KDB 생명에 대해서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KDB 생명은 산업은행 계열의 생명보험사이거든요. 산업은행? 네, 맞습니다. 현재 23년 6월 말 기준으로 잔 17조 원 정도의 자산을 보유 중이어서 현재 22개의 보험사 중에 네. 13위 정도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시작은 네. 1953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 당시에 동해생명으로 시작해서 동아생명, 금호생명 거쳐서 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올해가 저희 50주년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를 좀 믿고 같이 해주시면 중위권 이상의 역할을 네. 할 수 있지 않나. 또 KDB 생명만의 어떤 자산운용 철학이라든가 혹은 뭐 소개하고 싶은 KDB 생명이 자랑하고 싶은 상품운용 또 상품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변액을 운영하는 철학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면 네.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무엇보다 중시하며 네. 좀 이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이라고 하면은 변동성을 최소화함과 더불어 네.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하나의 펀드에 채권과 주식을 같이 포함시켜서 네. 이 하나의 펀드만으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좀 같이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대표적으로 저희가 판매하는 펀드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네. 채권 30%와 주식 70%를 혼용한 이 인덱스 혼합형 2라는 펀드가 있거든요. 네네. 과거에 변액을 가입하신 분들도 이 펀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펀드 추가 서비스 특약 제도라는 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변경해 주시는 펀드들이 있거든요. 네네. 첫 번째로는 이제 코리아 주식형이라는 게 있는데 국내 주식을 담으면서 조금 네. 더 공격적인 투자로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펀드가 있고 네. 또 인프라 리츠 자산에 투자하는 SOC 주식형과 K리츠 혼합형이라는 펀드가 있거든요. 네. 이 말씀드린 세 가지 펀드 모두 네. 이 비교지수 대비해서 높은 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상품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영리한 또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네. 어떤 상품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더 행복드림 변액연금이랑 굉장히 네.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로는 15세 이하의 어린 자녀만 가입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소중한 자녀를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든 연금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 또 한 가지는 네. 이 상품은 최저연금 기준금액을 적립하기 위해서 네. 연단위 5%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6%는 아니고. 왜 6%가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때 많은 고민을 하고 만들었는데요. 최저연금 기준금액을 보증하는 이율에 따라서 네. 보증 비용이라는 게 많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어린이 같은 경우는 가입했을 때 연금 개시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노후 준비를 하시는 분보다 유지에 대한 부담이 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연단위 1%를 조금 내림과 동시에 신에 동일 조건에서 기존 상품보다 환급률을 조금 더 개선시킨 상품이라고 그래서 해약하더라도 손해를 조금 더 덜 볼 수 있게 만든 상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어린 아이가 가입하기 때문에 50년 이상 유지하면 장기 유지 가산율이 30% 네, 기본 연금에서 30%를 더 드리는 더 구조로 드리는... 되어 있고요. 네. 다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사망할 때는 이 금액이 보증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또 이 상품 안에 암보험 특약을 좀 넣어드렸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하나의 보험만으로 자녀의 노후와 조금 보장을 동시에 조금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게 구성한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네. 6% 최저보증연금과는 딱 연령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뭐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기다려서 6% 연금을 가입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해도 되나요, 사실? 가능하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15세인 경우는 두 상품 모두 가입 가능하다라는 걸 그래요? 먼저 말씀을 네. 드리고요. 네. 이 어린 자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연금을 개시하는 시기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반드시 한 가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오랜 기간을 내가 반드시 해약하지 않고 끌어갈 것인가 네. 혹여나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계시다면 너무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영리한 변액연금이 괜찮은 상품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미래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네. 그런 분에서 여러분들이 잘 현명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연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연금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사실 KDB 생명이 연금의 진심이긴 하나
뭐 연금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외에 혹시 뭐 좋은 생명보험 상품이 따로 있나요? 연금만큼 저희가 또 자신 있어 하는 분야가 네. 치매보험에 있습니다. 지금 치매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진단비와 뭐 치료비를 포함해서 지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으면 네. 재가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 예. 그리고 간병비 지원 네. 매월 소득 보상 자금까지 음흠. 굉장히 폭넓은 보장을 더욱더 제공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네. 네, 한번 저희 쪽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보니까 저축보험이 출시가 됐어요. 무슨 금리를 6%? 7%? 네.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품입니까? 네, 무배당 챌린지 미니 저축보험이라는 상품인데요. 네. 이 상품은 이제 설계사분들을 통해 가입되는 상품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는 다이렉트 전용 상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상품은 저희가 좀 오랜 기간이 아니라 1년 만기 저축보험이거든요. 계약을 한 달만 유지해도 원금의 이자까지 드리고 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6개월까지는 연봉리 3.5% 네. 그 이상은 연봉리 7%로 예, 보장하는 고이율 저축보험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상품은 이제 월납입 보험료가 10,000원에서 200,000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특히 저희가 이렇게 보험료의 한도를 뒀던 거는 2030 세대들이 적은 돈으로 네네네. 내가 원하는 목돈 마련하는 게 어떨까 해서 네. 만든 상품이라고 할 수 네. 있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네. 보험 선물하기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만기 수익자를 가족이나 연인으로 설정해서 조금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예, 그런 기능도 있다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이면 240만 원에다가 이자까지 모아가지고 백 하나 사주면 그런 목적으로 개발이 됐다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에 챌린지 미니 저축보험을 검색해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KDB 생명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까 가셔가지고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홈페이지 통해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KDB 생명 박창식 과장님 모시고 KDB 생명과 또 KDB 생명의 6% 최저보증 연금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해 주시고 혹시 연금이나 보험 상품에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로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궁금한 점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DB 생명 홈페이지에 가셔서도 충분히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www.kdblife.co.kr로 가시면 연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연금박사 이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및 모집 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의 거부 또는 보험료 등 금융소비자의 지급 비용이 인상되거나 보장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실적 배당형 상품이므로 보험금 및 해약 환급금이 특별 계정의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됩니다. 운용 결과에 따라 납입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모두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중도 해지 시 해약 환급금에 대한 최저 보증이 없으므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모두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안내장의 내용은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